광주정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기러기탕, 토끼탕 이렇게 하는 집인데요. 정말 손님이 많네요. 꽉 찼어요. 신만산길 46-9. 대천중학교 총동문회 연락사무소가 되네요. 딸랑딸랑이 지금 완전히 준비된 상황. 잠깐 우리 회장님 때문에 주춤했으나 인사하셨어요? 네. 우리 회장님 다닌 일에 근 1년 돼가는데 나는 어머, 10년 돼가는데 오늘이 제일 많네. 회장님은 여기 안 계시고 참 멀리 계셔요. 그리고 회장님 요즘 진지를 전혀 안 드시니까 일단 혹시라도 오시면 말씀 듣고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일정 있으니까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국에도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안 질러요. 우리 앞으로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하십니다. 박수. 그냥 내일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탕이에요? 이거는 기러기탕입니다. 국물이 좋아. 국물이 참 좋아. 기러기탕은 국물이 끝내줘요. 국물 많이 먹어. 근데 한번 해보고 해봐봐. 그리고 이사장님 끝내줘요. 수저로 국물 먹는 거 아니야? 제가 또 나 그래요? 괜찮아? 국물이 끝내줘요 한 번만. 국물이 끝내줘요 한 번만 해. 국물이 끝내줘요. 기러기탕인데요. 감사합니다. 국물을 수저로 안 먹으면 뭘 먹어요? 국물이 끝내지. 젓가락으로. 국물을 수저로 안 먹고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광남 새마을군고 찍은 거. 광주정의 요 촌딱을 이렇게 다리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장님 보고. 더불어 진짜 맛있어요. 그거 내리시고 더불어 떡국도 나오니 끝까지 했냐면 두 번 세 번 고생하지 말고. 저 언니가요 국물은 예, 수저로 먹는 게 아니고 젓가락으로 먹는 거래요. 소화가 잘 되니까. 어떤 젓가락으로? 치아 젓가락. 오늘은 진짜 행복한 떡국도 많이 주시고 감사해요. 아니 괜찮아. 오늘 너무나 가슴이 뜨겁다. 오늘 가슴이 뜨겁다. 공부장님이 참영상 빼고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여기서 모임 한번 하자고. 네, 매월 둘째 넷째 주일은 쉬는데 아까 사모님한테 어찌나 혼났던지. 근데 어떻게 기러기 요리는 우리 광주에 처음이죠? 다른 집 없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제일 많이 팝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팔아요? 금액으로요? 예, 네, 아니 한 달에 안으로요? 네. 1년에 5천 마리. 5천 마리요? 5천 마리. 예. 예. 우와. 진짜 많이 팔구나. 예. 1년에 5천 마리 팔다고? 예.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은 몇 번이나 왔어요, 1년에 여기를? 여기? 난 네. 처음 왔어요. 솔직히 나 톡톡 얘기할게. 처음 왔어요? 와서 먹기 좋네. 예. 예, 다음에 나가 오면 올게요. 네. 얘가 남구로 들어가구나. 남구. 아니, 여기 주소가 아니네. 남구 맞습니다. 호중사 옆에 네. 한옥촌 남구 원산동 969의 5번지. 네. 남구의 중심이래요 여기가. 남구의 중심은 남구청 있는데 이거 여기는 한쪽인 것 같은데 중심이라 하네. 한번 알아보고 전화할게. 지금 그냥 생각하고. 잘 먹었습니다. 우리 잘 나가는 유튜버가 맛있다고 그냥. 네. 제가 그냥 큰물이 끝내줘요 이거 하고 다. 네. 여기 김경기 사장님이셔? 응. 김경기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식당이 얼마나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10년요? 예. 아, 예.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버스로 좀 머니까 실어 날리는 차도 있어요. 예. 차량 대기. 아, 그래서 차량 대기. 우리 시안이랑 강조청 만나 계실게요. 예. 우리 시안 씨가 시안입니다. 예.